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 부자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렇다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걸까요? 그분들은. 10억? 100억? 그것으로도 안 되나요? 그럼 1000억?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정도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얼마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 이것부터 제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조사에 응한 부자들의 절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고 사랑과 일, 가족 등과 관련된 돈 문제로 깊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인간적인 관계도 넓어지고 평안해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별로 없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뿐이라고 여기기도 한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친하게 굴면 아이고 저놈이 저 내 돈 뜯어먹으러 온 놈이 아닌가 생각부터 든다는 거죠. 더구나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조차도 재정적으로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사에 돈, 이렇게 돈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부자라는 그분도 불면증에 시달리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닌 거 아니었겠어요? 돈이 몇 조가 있어도 밤잠을 못 자네 죽을 맛이죠. 결론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라고 답한 분들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랑과 일, 가족과 돈이 얽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으며 주변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하고 새 친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생활하기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억만장자에게도 필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돈에 대해 한탄만 하면서 쭈구리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부자도 부러워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방법.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세상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세상이 지옥같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은 표정부터 밝고 눈은 또릿또릿 총명하죠. 무엇을 봐도 좋은 면만 보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부터 봅니다. 모진 말을 듣더라도 상처 입고 상심하기는커녕 가시돋친 말을 한 상대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괜한 경쟁심도 가질 필요성도 느끼지 않죠. 그러니 표정이 언제나 안정되고 밝고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시켜서 행복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몸에 배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도록 노력해보세요. 괜한 사람 트집 잡지 말고. 부자도 부러워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방법 두 번째, 몰입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머리가 복잡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아이고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뭔가를 정리하던지 집안 청소나 설거지를 하던가 텃밭이 있다면 텃밭에 나가 일을 할 겁니다. 몸을 움직여 다른 곳에 정신을 팔아서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신 뺏기 정도가 아니라 좋아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어느새 행복에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절대적인 부의 증가가 아니라 몰입의 상태에 도달하는 경지에 있다고 한 심리학자가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세우고 푹 빠져들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이 있는데 하루하루 더 나아질 거라는 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부자도 부러워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방법 세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 혼자가 편하다, 혼자가 자유롭다,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제 영상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것과 관련된 영상이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혼자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상으로 남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혼자라는 뜻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혼자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은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고립이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일엔 함께 축하해주고 힘든 일은 같이 도와주고 슬플 땐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매번 강조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의 중심에 부부관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이 들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의 한 90%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자도 부러워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방법. 네 번째, 의미 있는 인생. 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래저래 살다 가는 거지. 이런 허망한 인생관을 갖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하루를 보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뭔가를 몰입할 필요도 없고 돈을 버는 것도 죽으면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니 그냥저냥 인생 낭비하기 딱 좋은 거죠. 인생 후반전에서만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잘 못 잡겠다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우리 아빠는 성공에만 집착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식인 우리들도 관심 없었어.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떼돈을 번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늘 바쁘다 피곤하다 그냥 집에 있을 땐 또 잠만 자고 그랬지. 아이 난 아빠한테 그런 기억만 나네. 우리 엄마는 늘 우울하고 슬펐어.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난 엄마를 떠올리면 항상 우울하게 있는 그런 얼굴만 보여. 난 그래서 싫어. 설마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 거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부자도 부러워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방법. 다섯 번째, 성취감. 하루하루 자신이 발전해가고 있다.
성장해가고 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가는 매일매일의 도전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니고 운동도 좋고 뭐 악기 배우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뭔가 목표를 세워서 하시라는 거죠. 아예 됐어 됐어 그만 좀 몰아쳐라 이제 좀 그만 쉬면서 살자 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전혀 새로운 것을 초보자로 시작하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인 수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쉬기만 하실 건가요?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뜯어말리는 사람도 없고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학원을 가야 한다면 학원비를 낼 돈도 우리한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필요한 것,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걸까요?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답을 해드린다고 했었죠. 돈이 개인의 행복 수준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는 액수는 얼마일까에 대한 학자들 간의 토론이 있어 왔는데 삶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소득 지점은 바로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억 2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1천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것은 좀 다를지라도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나 1천억이나 똔똔이라니까요. 그러니 행복해지겠다고 괜히 돈만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천억 원을 쫓는 허망한 짓을 안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